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우와. 야, 어디야? 궁금하다, 요르단.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지역에 암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암만이 원래는 요르단 가운데 북쪽에 위치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인구들이 암만에 살아요. 아니면 암만 주변에. 약간 한국 치면은 뭐 서울이랑 경기도 비슷하게. 네. 이 지역이 왜 예쁘냐면 뷰가 되게 예뻐요. 거의 많은 암만 높은 위치에 있어서 많은 지역이 볼 수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한눈에 다 보이는구나. 네. 계속 더워요? 아니요. 겨울 조금 춥긴 한데 봄이랑 가을 한국처럼 제일 좋아요. 아, 사계절에 있는 거네요. 이야, 암만 봐도 진짜 와. 내가 누가 할까봐 내가 진짜 조마조마했는데. 나는 사실 저거 나오자마자 하려고 그랬는데. 진우가 하는구나. 난 누가 희생될까 했는데 달리 너구나. 예. 아, 저는 그런 거 타격받지 않아가지고. 타격감이 없어. 그냥 걸려들은. 오늘 저희는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어느덧 8개월이 된 레오의 아이고 잘 웃네 레오가 아, 예뻐 세례식을 하려고 해요. 오, 세례요? 세례식. 요르단 하면 이슬람 국가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6% 정도는 기독교입니다. 특히 요르단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알려진 요르단강이 있는데요. 그렇죠. 어? 맞아요. 오, 요단강. 그 요단강이 그 요르단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렇죠. 아 진짜? 아 나 다른 건 줄 알았어. 저기 건너면?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 너도 오늘 굴렸구나. 아 여기까지 왔다 가냐? 나 여기서 걸릴 뻔했는데 여기서 참았어. 내가 못 참았네. 내가 못 참았네. 아이는 한 살 되기 전에 해요. 보통 다른 나라처럼 교회랑 성당에서 하지만 세례지 있어서 거기 가서 거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에 한번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특별하네. 이거 성지순례 코스죠, 코스. 그렇죠, 그렇죠. 아. 와 그렇구나. 요르단에서 레오의 세례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 이후에 가족들과 먹을 디저트도 살 겸 요르단 구경을 하러 갑니다. 요르단에는 뭔 디저트가 있죠? 저는 저게 궁금해요. 뭐 어디지? 슈라크다크. 몇 끊고 들어가서 사야 되나? 아니면 뭐 디저트 자유이용권? 들어갔는데 안에 뭐 디저트 쫙 깔아놓고. 아, 빅3.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저희가 온 이곳은 암만 성채입니다. 와, 멋지다. 암만 성채는 암만에서 만나는 고대 도시로. 아, 야, 나 이런 거 너무 신기해. 무려 10,000년 전에 생겨난 곳이에요. 10,000년 전. 그래서 디저트를 사러 가기 전 잠깐 구경하러 들렸어요. 잠깐. 암만 성채는 따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지인은 450원 정도, 외국인은 5,400원 정도예요. 이야, 많이 차이 나는데요? 10배가 넘네요. 외국인은 5,400원. 아니 대놓고 저러니까 뭐 바가지도 아닌 것 같네요. 아니 뭐 보통 5,000원. 우리는 그냥 바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외국인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뭐 할 말 없지 뭐. 네. 와, 저게 10배가 넘는데. 이너땡스야, 땡큐. 요르단 관광명소에 가시면 투어 가이드의 호객 행위를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You should be careful of the fake ones. 가짜 가이드? 그치. 가짜? 가짜 가이드. The officials should have a badge. Yes. 아, 공식 배지가 있나 봐요. 그렇지, 저런 건 일단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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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지금 이곳은 헤라클레스 신전이고요. 야, 헤라클레스 신전? 대박. 네. 야, 뭐야? 아니, 헤라클레스는 그 뭐 그리스 신인가? 그쪽 아니에요? 그 원래는 요르단에서는 여러 가지 문명이 있어요. 뭐 그리스, 로마, 아라비아 다 다양해서 엄청 여러 가지 문명. 야. 스페인에서도 이집트 문이나 그런 것도 마드리드에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2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와, 저 웅장하네요. 대박이다. 지금 보시면 주변에 커다란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요. 어우, 저 손이야? 그대로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네. 지진으로 부서져서 1993년에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시 지은 거구나. 아, 저렇게 있었는데 지금 다 무너진 거구나. 네, 멋지다. 자, 여기 내려가 보시면 어? 저 뭐죠? 로마 원형 극장입니다. 공연장 같은 극장. 무대도 있고. 약 2000년 전 세워진 로마 원형 극장은 최대 7,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극장이에요. 아유.
로마랑 약간 비슷하죠. 저런 데서 말하면 왠지 엄청 울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다 들릴 것 같고. 맞아요. 너는 그냥 말해도 울리잖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시민의 휴식 공간과 관광 명소로 이용되지만 특별한 날엔 공연장으로 변신한답니다. 이야, 이렇게. You get like a nice view. 와, 진짜 너무 좋다. 이야, 앞만 봐도 웅장하다. 야. 결국 또 하고 마셨네요. 어, 걸려들었어. 계속 이렇게. 왜 나와가지고. 걸려들었어. 우와. 야, 저런데 난 너무 가보고 싶어. 정말.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로마 향기도 나고 이집트 향기도 있죠. 나고 진짜 멋있다. 택시 정거장이 여기 앞에 또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석회암을 이용해 만든 노래단 안만의 건물들은 대부분이 상아색을 띠고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사막색이랑 비슷하네요. 안만 되게 규칙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지울 때는 길거리 메인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은 그래야 돼요. 이제 내 건물이라고 다른 색깔로 뭐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받아야 돼요. 약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예쁘게 쓰고 싶다 이렇게 허락받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불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아색 속 화려함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레인보우 스트릿이에요. 우와. 야. 여기는 약간 한국 치면 가로수길. 밤에 오면은 더 멋있어요. 레인보우 스트리트 여기만 알록달록하네요. 밤이 너무 예쁘다. 우와. 와우. 야. 여기에 예쁜 상점들도 굉장히 좋다. 많아요. 그런 소품들 파는 상점들도 있고. 이런 거 재밌어. 재밌네. 야, 여기는 알록달록 예쁘다. 어, 슬리퍼. 이 슬리퍼 너무 예쁘다. 쿠션도 예쁘다. 나 갖고 싶어요. 이게 낙타 울이래요. 와. 아~ 낙타 울? 와. 아, 샌드 아트. 샌드 아트. 오. 모래예요. 야, 저거 어떻게 하지?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유적지에 가면은 있어요. 아~ 우와. 신기하다. 20세기 초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에서 색색의 자연 모래로 유리병에 그림을 그려서 시작한 공예품인데요. 저게 자연 모래라고요? 어떻게? 네, 자연 모래. 모래를 이제 색깔을 입혀서 저렇게 만드는구나. 아, 일단은 자연 색깔이 있고 물론 그렇게 하는데 네, 요르단에서는 빨간색 사막이 있고 아, 진짜요? 노란색, 네, 노란색 사막이 모래가? 있고 핑크, 네, 진짜요. 핑크색도? 진짜 예뻐요. 핑크색도 있다고요? 진짜? 네, 그래서 페트라랑 와디람 이거 유명한 거기서 영화 찍었던 거 원래 핑크예요. 와, 몰랐어요. 나 홍천 쪽에 골프장에서 그냥 핑크 벙커만 봤는데. 우와, 야, 진짜 실력이 있어야지. 오. 예술이다, 예술. 그리고 신기한 거는 너무 빠른 시간으로 해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대부분 외국인은 요르단 가면은 이거 사고. 혹시 저기도 외국인은 10배인가요? 10배 이상? 장소마다는 다른데 아, 10배일 수도 있어. 아, 만약에 1,000원? 그럼 10,000원이라고 해요, 먼저. 어? 어, 그래서 어, 진짜 열배네요? 네, 그래서 절대로 약간 첫 번째 가격에 사면 안 돼요. 아... 네, 무조건 일단은 아, 깎아주세요. 그리고 많이 깎아야 돼요. 아... 만약에 10,000원 그럼 아니요, 2,000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 애교로 해야 되잖아요. 아이, 아주머니,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 똑같이 하면 돼요. 애교로? 네, 이거는 원래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아~ 유적지 가서 그 외국 티켓 샀는데, 좀 깎아주세요. 현지 가격으로 해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적혀 있잖아요. 비싸, 비싸. 적혀 있는 거 바꿔줘. 5,400원이 450원으로. 네. 여기는 요르단 암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거 뭐야? 팔라펠 샌드위치 가게예요. 팔라펠! 아, 맛있죠. 팔라펠. 오, 팔라펠 되게 맛있는데. 팔라펠은 진짜 맛있어요. 병아리 콩으로 만든 약간 빅볼. 아. 팔라펠이란 병아리 콩에 양파, 마늘 등의 재료와 향신료를 넣고 갈아서 오, 맛있겠다. 둥근 모양으로 튀겨낸 음식인데요. 아, 뭐야, 약간 튀김음식이구나. 후무스랑 다르네. 동그랗게 튀겨낸 팔라펠을 빵 속에 으깨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팔라펠 샌드위치예요. 저렇게 으깰 걸 왜 동그랗게 하는 거야? 예쁘게 해놓고서 왜 으깨 하는 거야? 아니 동그랗게 하는 이유가 넓적하게 튀기면 다 그냥 딱딱해지는데 동그랗게 튀기면은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만 하니까 누르면은 또 이제 촉촉한, 그렇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I think 이런 얘기를 많이 하라고. That's right. 야, 노래 부르지 말고. 아니 이거 너무 좋잖아. 네.
이건 쓸 수 있잖아. 그렇지. 띠그디 아 이거 하지 말고. 뭐한 거야? 예, 띠그디 아 이거 하지 말고. 뭐한 거야? 예, 옆에서 계속 띠그디 아. 이거 처음 봐. 진우 계속 이거 해. 그 저 혼자 그냥. 옆에서 계속 그래. 띠그디 아 맞죠? 맞아 맞아. 의도하지 않은 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이게 계속해. 그렇게 한 몇 달 지내자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내가 하고 있어. 띠그디 아. 형 지금 이제 며칠 뒤에 집에 가서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옆에서 계속 하니까 오른쪽 귀가 계속 거기 있어 이게. 팔라펠 원래는 길거리 음식인데 약간 크로켓 같은 식감?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요.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튀김이랑 뭐 야채 넣을 수 있어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고, 육류가 아니라 거의 뭐 야채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채식주의자들 먹을 수 있죠. 그렇지 베이글. 그러네. 병아리 코어는 워낙 뭐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어, 진짜 맞아요. 맛있겠다. 너무 궁금하다. 바로 따뜻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동생 모양으로. 냠냠냠. 야 맛있겠다.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세례 가는 거 저분도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고만 있어요. 네. 아까 세례 끝나고 준비할 디저트 이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계속 숨죽으로 세네. 자 이제 레인보우 스트리트에서 이제 또 다시 내려가면 이야. 어디죠? 시내. 저희는 지금 다운타운에 왔습니다. 아, 다운타운? 다운타운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례식 디플이 디저트를 살 예정이에요. 여기요. 다운타운에서 맛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쫙쫙한데 줄 서 있어요 지금. 와우. 와우. 뭐야? 기대가 되는데요. 와우. 진짜 긴데요. 이 지금 줄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당연히 저렇게 줄이 설 수밖에 없지. 깎으려고 달걀을 떠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아니, 오래 걸리지. 줄이 길 수밖에 없어. 뒤에서부터 연습하고 있어. 아, 여기 안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아, 환장하겠네. 어, 뭐 먹지? 치즈야? 어, 뭐 늘어나는데? 무슨 치즈처럼? 치즈죠. 맛집은 뭐 전 세계가 다 줄 서는구나. 야, 줄 진짜 많이 서 있다. 야. 야, 궁금하다. 쿠나페. 쿠나페? 쿠나페. 진짜. 쿠나페가 뭐야? 뭐죠? 쿠나페는 약간 아랍 지역에서 유명한, 제일 유명한 디저트인데요. 보통 이렇게 면 아니면 밀가루로 만들어서 밑에는 염소 치즈 먼저 하고 그리고 위에는 그리고 피스타치오 이렇게 뿌려서. 오, 맛있겠다. 아. 식감 좋겠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대박. 와우. 이제 저희는 레오의 세례식을 하러 갑니다. 레오. 이 성당이 바로 레오의 세례식이 진행될 곳이랍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죠, 우리 애기가 뭐 한다 그러면은 준비를 한참 하죠. 초에 줄을 붙이는데 초도 귀엽다. 어, 애기 달아있네. 아, 귀여워. 요 때는 되게 희귀한 거죠. 네. 정말 맛있거든. 아이, 맛있어. 아이고, 좀 이제 칭얼칭얼거리네. 레오의 세례식이 이렇게 끝났어요. 축복의 날이다. 좋은 날이니까 다 모여서 파티. 다들 모이셨네. 하이파이브. 야, 귀여워. 어, 지하도 씨가 뭘 만드나 봐요. 뭘 만드시는 거지? 야, 요리도 잘하실 것 같아. 야, 못하는 게 없어. Onion and garlic. 어, 이거 뭐죠? 김이야? 아니요, 물루크야. 나체. 뭐? 물루크야. 물루크야? 이름이 물루크야. 물루크야. 물루이야는 왕족이 자주 먹어서 왕의 채소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시금치하고 맛이 비슷해요. 시금치 비슷해요. 매생이 아니야, 매생이? 그러니까 매생이 같이. 매생이 비슷하다, 비슷해. 이야. 어이구. 닭고기를 넣은 것 같아. 신기하네요. 어? 네? 뭐야? 이건 또 뭐죠? 전 좀 탄 느낌인데, 아니야? 초코인가? 초콜릿처럼 생겨. 아, 양파를. 그래서 껌해졌구나. 우와. 오, 저도 맛있겠다. 와.
오, 요리단에서는 손님 대접할 때 꼭 내놓는 요리예요. 무사카. 오, 맛있겠다. 에휴, 무사한 놈. 아니요, 나는 안 무사해. 무사한 놈들 싸우기는. 안 무사하다니까. 되게 물들었어요. 무사한? 야미? 아, very yummy. 아, 되게 맛있겠다. 무슨 맛이죠? 네, 어떤 맛이에요? 이건 정말 맛있는데 일단은 향춘이 여름 순막. 아, 순막. 한국에 없는 향춘이인데 이거는 조금 신맛이거든요. 정말 치킨이랑 잘 어울려요. 닭에서 신맛이 난다? 너무 궁금해요. 안 먹어봤으니 이거를 아니, 먹어보고 싶다. 야, 그럼 또 저거 비교하러 가야 되겠네. 네. 뭐 방도 8개 있다니까. 그렇지. 네. 8방. 오, 맛있겠다. 응? 뭐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저 뭐야? This is called Arab. 아, 역시 술이 빠질 수가 없지요. 아랍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술인데 그 아니시라는 향신료에서 만드는데 정말 이거는 특별한 되게 향이 있어요. 오, 달달하겠다. 모든 술이 기본적으로는 보통 아랍 같네요. 근데 이거는 좀 독해서 거의 50% 알코올이. 오, 센데. 세네요. 아, 이게 인류 최초의 증류주예요? 네. 우와. 인류 최초의 증류주야? Very, very, very strong. 진짜. 와. 어? 어? 색깔이 어? 변했어. 물 아닌데요? 아.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이거. 약간 오래끼가 있나 보다, 그럼. 주 원료인 아니스 씨앗의 성분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높은 도수의 알코올에 녹아있는 유분 성분이 물을 만나 유화하면서 하얗게 변한다고 해요. 아, 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오일기가 있으면 진짜. 하얗게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아, 맛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갖고 와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자, 흑나페 아산 흑두브로드 릭나페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궁금하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굉장히 달콤하고 치즈케이크 같은 그런 맛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So that you start the new year. 아유. Please enjoy and you grow up. Bye bye. 아헤. 건강해라, 레오야. 아이 그래. 조만간 요르단 가. 야, 저 설산. 아, 예쁘다. 와.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스노우보. 아. 야. 와, 잘한 마인드. 와. 야, 저게 스키장에서 하는 것 같지 않고 자연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외국에서 그냥 맞아요. 자연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게 어디야? 핀란드인가? 그러니까 유럽 느낌 나는 거. 아, 스위스. 아, 스위스. 박스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스위스로 끝나온 패밀리 박민지, 박메보리입니다. 오, 오, 진짜 예쁩니다. 오랜만에 뵈네. 음탁씨를 좋아했죠? 맞아, 네. 완전 찐팬이에요. 완전 찐팬이야. One person, 영탁. 영탁. 영탁바라기. 아이고, 그리고 키스 장인. 아이고, 귀여.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기대된다. 궁금합니다. 호르기 뭐해? 어, 맛있겠지. 어, 뭐지? 호르기 뭐해? 응? 뭐해? 어? 어? 왜?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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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그렇지, 가루를. 어? 영탁 형이네. 아, 타방송에서 영탁 씨 나오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오, 요리, 요리하는 거. 전복감 봤어. 자, 영탁 씨 노래죠. 전복 먹으러 갈래?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예. 아, 너 먹고 싶어요. 같이 해볼까? 어. 아, 전복 감바스를 만들겠다는. 알았어. 아, 진짜. 박수방이네. 가자. 그러니까 영탁이 만드는 걸 보니까 그걸 또 이제 만들고 싶은 거야, 먹고 싶은 거고. 어떤 맛일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면 뭐 따라하고 싶은 거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뭐야? Why you change your clothes? 어? 왜? 왜? 뭐야, 뭐야, 뭐야. 어? 영탁. 됐어요. 쌤. 어? 어? 아니 일부러 아까 그 영탁 형처럼 옷 입은 거예요? 박소마? 이 방송이 참 무서운 거예요. 네. Hello? 응. 야, 영탁의 레시피대로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감바스를.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아.
같이 하네. 새우 먹으러 갈래? 어, 새우 엄청 크다. It changed color. 응.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전복이 없을 텐데. 맞아, 구하기 힘든데. 네. 스위스는 또 바다도 없으니까. 스위스는 산이 많고 바다가 없어서 해산물이 굉장히 빈곤한데. 맞아. 해산물 전문 마켓에 가도 자연 해산물보다는 냉동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다 냉동이겠죠. 바다가 없으니까 전복. 전복이 없어서 저희는 대신 조개를 구했습니다. 아, 전복 대신에. 그것도 괜찮네요. 네, 또 굿. 아, 제가 관자 진짜 좋아하는데. 관자 맛있다. 저렇게 붙어 있는다. 우리도 그랬어. 이렇게 떨어져, 점점 떨어지는데. 여보, 와인도 하잖아. 와인. 좋아요. 와인도 좋죠. 짠. 아, 비슷해요, 맛있겠다. 비슷해. 진짜. 어, 비슷하네, 진짜. 야, 때깔은 왼쪽이 더 좋아 보인다. 어, 오히려. Let's watch the concert for 영탁. 영탁 콘서트? 야, 무슨 영탁을 위한 식사네, 이거. 누구로 가죠? 야, 조만간에 오겠는데, 한국에? 먹어봐. 근데 저렇게 하고 식사할까? 약간 영탁이 돌아가신 분. 맞아. 아, 앞에 촛불까지 있고. 대상집 먹는 것처럼. 아니, 요즘 애들은 TV 보면서 항상 뭘 보더라고요. 아, 어, 뭘 봐. 네, 밥 친구. 영탁 사랑해요. 야, 제가 영탁 콘서트를 보면서 영탁 레시피를 먹고 있나요? 아, 오, 맛있겠다. 영탁 was right. 맛있어요. I really won't go one time in my life to 영탁 concert. 진짜 재밌게 사네. I don't have this. 와, amazing. 진짜 어떻게 영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 스위스 사람이 진짜 영탁 형을 좋아해. 네. 그러게, 왜 하필이면 영탁일까? 잘생겼어요. 막걸리 성 했어요. 아. And his voice, the vibration. Yeah. 아, 진짜 좋아요. 아, 바이블레이션을 좋아하는구나. 창법을 좋아하는구나. 아, 이걸 좋아하시구나. 와, 영탁 노래는 좀 되게 젊은 트로트잖아요. 네. 좀 신나서 흥이 나잖아요. 네. 뭔가 미국에서 영탁 씨를 찐찐찐맨이라고 부르긴 또 해요. 아, 찐찐찐맨이라고? 찐찐. 아, 진짜요? 찐 때문에 그래서 찐찐찐맨이라고 불렀어요. 영탁 사랑해요. 노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보다. 여기 눈치를 봐, 민지 씨는. 본인이 소외돼서 그런가? 왜?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삐지셨나? 아, 그래서 그런가? So actually, he sent some surprise for you. Now? Yeah. 어? 무슨 선물? 어? 왜? 왜? 영탁 씨가? 어, 진짜 영탁 씨야? 진짜? 안녕하세요. 어? 에버리 씨. 안녕하세요. 오! 영탁 형이네. 진짜 영탁 씨야? 아, 영상을 보내줬다고? 안녕하세요, 강민기 씨. 왜 거기서 나와? 영탁 형. 가수 영탁입니다. 왜 거기서 나와? 영탁 형. 진짜? 스위스에 사는 박서방 투어 방송 잘 봤습니다. 오, 진짜 감동받았어요. 울 것 같아. 저랑 듀엣을 하고 싶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야, 진짜? 영탁과 듀엣 하는 영광까지. 예스, 해야지. 영탁과 듀엣 하는 영광까지. 스위스. 좋아해. 이야, 진짜 큰 선물이다 이거.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인데요. 우와, 빨리 와요, 주세요. 언젠가 스위스에 가면 꼭 뵙길 바라겠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He say my name. Oh my god, he say also my name. 어, 맞아. 진짜 좋겠다. 소년 같아. 아. 저는 영탁 성덕이에요. 박서방 너무 좋겠다. 성덕 진짜. 진짜. 맞아요. 진짜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진짜 영탁 형도
정말로 스위스를 가고 싶어요. 저는 영탁 형이랑 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이 박 메버릭 씨에 대해서. 근데 정말로 야, 그 얘기 좀 해가지고 스위스 선동문 투어 스위스 가면 나도 데리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진짜예요 이거는. 일단 안 된다고 하세요 일단. 우리가 먼저지. 그렇지. 어디? 오 마이 갓. 얼굴이 빨개졌어. 끝까지 빨개졌어요. 또 보는 거야? 야,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저거 틀겠네. 100번 봐야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오늘 잠 안 자겠네. For the night. Can I make it repeat and to sleep with that? 진짜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 정도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쵸. 정말로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성덕 얘기 나오니까 진짜 저는 축구 덕후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양정원 씨 2002년 때 제가 어릴 때 한국 와서 그 월드컵 경기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진짜 그 덕후, 아유. 축구 덕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축구 좋아하시니까. 네. 네. 피터 씨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승승장구합니다. 저는 솔직히 스페인에 있을 때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커위의 꿈.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순이 선생님이 좋아하게 됐는데 우연히 작년에 같이 노래 부르게 됐어요. 야.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야, 자, 거의의 꿈 시작! 그래요 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 잘하신다. Thank you. 저 같은 경우에도 이병헌 선배님 되게 존경하고 롤모델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사가 야 송준호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짜 영광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내 존재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아 이거는 정말로 영광이죠.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건치가 이거 트렌드죠, 이거. 축하해요. So, he want to go Swiss. 정말로 스위스를 가고 싶어요. Then you can show. Already I have IDs. Yeah. Already? 뭐 오신다면야, 뭐 그죠? 근데 왜 뽑는 거 해? 너무 갑자기 왜 이렇게 진하게 해요? 어, 그날 밤? 오해의 거리가 설마 또 봐! Still? 야, 진짜 야, 대박이다 How many now? I don't know, I stopped to count D-Day? 어? D-Day? 무슨 D-Day? 진짜 영탁 온다고? 오늘 폼 미쳤다 아, 폼 미쳤다. 물 비켜라, 찢었다. 우후. 와, 정말 멋있겠네. 영탁 형, I will make winter Boric tour special for you. 아, 형이 오기를 위한 투어를 먼저 사랑해요. 준비를 하나 봐요. 형, 같이 가자. 어, 뭐야? 인형이요? 그냥 종이 프린트해가지고 오렸어요. 아. 그 정도면 민지 씨랑 위장 결혼 아니에요? 자기가 아침에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 인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 영탁 사랑해요. 두 분 다 매력 있어요. 박서방은 영탁이 100%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네요, 벌써 진짜. Excited for today. 왜? Because of me or... 영탁 형. 근데 오늘 민지 씨가 웃는 모습 잘 못 봤네요. 영탁한테 밀렸잖아. Want to watch the view? 아, 민지 씨 근데 약간 서운한가 봐. 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대박. 이야. 진짜 예뻐. 영탁이 형, 스위스에 운 많이 왔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아, 이 영상이 출연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겨울 영탁이 형도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아름다워, 스위스는. 또 가고 싶어. 대박. 야. 스위스는 꼭 가야 돼, 또 가봐야 돼.
민지 씨는 마지 못해서 그러는데 민지 표정이 어. 적당히 하지. 어, 약간. 근데 또 스위스에 또 이 노래가 어울리네. 가장 들어보니까. 참 아름답다. 멋지다는 거죠. 영탁을 위한 박서방 투어 첫 번째 코스가 어딜까요? 궁금하네요. 거리길을 따라 기차역 철길을 건너니 바로 앞에 호수가 보였어요. 이곳은 브리엔츠 호수입니다. 브리엔츠. 스위스 인터라켄 동쪽 루체른 방향에 있고 호수 면적은 약 3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진짜 크네. 스위스의 많은 호수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호수예요. 자, 이제 스위스 자연화라는 정말 끝내주는구나. 참 아름답다. 그리고 원래 여기는 유람선이 유명한데 10월 달까지만 하는데 겨울에는 안 해요. 추우니까. 그럼 지금은 유람선 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가. 호수에서 뭘 할까요? 피크닉 하러 가나? 어이 추운데? 밖에서. 엘리, 내가 레서비트 호텔이야. 서비트 파크. 어? 어? 물, 물이 안에 있는데? 약간 스파처럼. 아, 스파야? 핫텁. 핫텁보트는 호수 위에서 보트를 타면서 즐기는 이색 스파예요. 와!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야, 이거 진짜 좋겠다. 저 뷰를 보면서. 와. 가격은 255프란. 약 38만 원 정도로 최대 6명까지 탈 수 있어요. 아, 한 보트에 38만 원? 나눠내면 되는 거죠. N분의 1 해야죠. Let's go! 가자. 어, 너무 추워요. 여기에 이미 엄청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해요. 야, 근데 저렇게 추운데 어떻게 저 온도가 유지가 되지? 다도 추워 보인다. 우와. 아이고. 이거 조정은 누가야? 그렇게. 조정한 사람이 따로 있나? 셀프로 하는 거 아닌가? 어, 셀프로 한다. 네, 셀프로 하나 봐요. 우와. 너무 좋다.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좋다, 이거. See you. See you. Thank you. 와. 진짜 이쁘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와. 여기다. 진우야, 저거나 여기도 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어? 여기야, 여기야. 올해는 우리가 스위스 홍보대사 돼야 될 텐데요. 네. 영탁이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렇네. 아, 너무 진짜. 뷰도 너무 좋고 우와, 너무 좋다. 호수에. 분위기도 그렇고. 좋아. 보면서 따뜻하게. 아. 여기 이렇게 장작을 주셨는데. 오? 장작도 직접 넣는 거예요? 우와. 아, 저기다가. 장작을 직접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면 너무 좋다. 유지가 됩니다. 너무 좋다.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여기 너무 좋은데? 영탁이 형, 눈 보면서 보트 타고 싶어요? 꼭 와봐요. 와, 네, 아, 좋네요 여기는 진짜. 아, 여기 가보고 싶다. 어, 뭐지? 그건 또 뭐지? That's called a Swiss plate. 아, 음식도 주네. 아무하고 다 주네. 저희가 주문한 스낵입니다. 우와, 야, 아우, 아, 꿀 맛이겠다. 어, 맛있겠다. You know what is perfect now? Again, what? 뭐 또 준비한 게 있어? 네버릭? 뭐야? 뭔데? 우와. 식혜! 식혜! 식혜 있어요. 딱이다, 딱이다. 스위스에서 식혜? 어떻게? 신기하네. 짠! 짠이! 짠이! 아, 스위스에서 식혜라. 와. 근데 되게 센스 있다, 네버릭. 어? 왜? 왜? 울어? 왜 그래? 좋아. 우와, 진짜 좋아. 맛있나 봐, 진짜. Perfect when you are in the hot water. Yeah. You can drink now cold. 아, 계란도 있으면 대박이겠다. Yeah.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어. 계란. 계란 있어. 마지막 안 되죠. 아니, 찜질방 옷이 아저씨 뒷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박서방 짱이네. 아니, 보통 이러면 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짜잔 했었는데 바뀌었네. 근데 이게 다 민지 씨를 위한 게 아니라 영탁을 위한 거여가지고. 아, 그런가? 아, 그런가? 짠이. 짠이. 오, 박서방. 센스, 센스. 완전, 완전 사우나네, 사우나. 지금 영탁 씨랑 같이 왔네, 벌써 상상은. 아, 여인 씨 가보고 싶다.
가야 돼 저기는.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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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좋겠다 진짜. 몸 따뜻하고 눈은 아름답고 뷰는 좋으니까. 영딱 영 좋아요? 야. 더워졌어요. 더워. 더워? 어. 여기 가요. 여기 가봐. 이 보트의 장점은 여기로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어, 시원하나 봐요. 들어가요? 여기 너무 좋아. 이게 또 피부에도 좋아요. 저렇게 순환해 좋고. 조심해. 아 근데 추울 것 같은데. 추워? 오. 진짜 차가워. 보르기 있나 너? 보르기 해볼래? 응. 그래도 영탁이 형을 위해서 먼저 들어가 봐야지. 와. 크레이지 얼마? 영탁 형이라 보르기 안 가요. 그렇지. 여기 더 좋아요. 여기 더 좋아? 어. Brienz is like one of the coldest lakes in Swiss because the water comes from mountain directly. And now it's winter, so the snow. 여기서 녹은 물들이 진짜 춥거든요. 차갑고 호수는 영하 한 5도 정도. 그 거의 이제 얼 수가 있는데 이게 호수다 보니까 쉽게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호수니까. 그럼 우리 여름에도 스위스는 시원하니까 여름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지 뭐 여름에 수영도 하고. 온천도 하면서. 네. 뭐야? 어허. 야 눈이 내렸는데 왜 뽀뽀라는 거야? 아니, 엉타 오빠 감사합니다. 지금 민지 씨 오늘 들러리야. 보트 괜찮네. 진짜 좋네. Hello, hello. We go back. Orange boat is coming back. 어 이렇게. Yes. 이제 들어오라고 시간 됐으니까. 영탁이 형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요? 어 이거 임자 좋았어요. 여기 당신이 좋아하던 곳이잖아요. 좋았어요? 배고파요? 마음에 드셨나요? 배고파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영탁을 위한 박서방 코스. 뭘 해서 드실까? 너무 궁금해. 피로도 풀었으니 이제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진짜 예쁘다. 버리기가 영탁님에게 소개하고 싶은 스위스 음식은 뭘까요? 과연? 그 음식을 찾아온 도시는 바로 부베입니다. 부베. 알프스에서 가장 큰 호수 네만호가 있는 도시. 부베라는 지역은 스위스와 프랑스 경계에 있는 곳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레만 호수에 대형 포크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부대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됐다고 해요. 맞아요. 포크? 응. 이게 8m. 8m 포크예요. 진짜 재밌게 사네. 대박이다. 어디 갔지?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야. 진짜 예쁘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어디야? 또 궁금하네요. 어, 그럼 도착했습니다. 이거 뭐지? 강도인데? 이게 어디야? 궁금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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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어? 케이블카 있어요? 돈돌하나? 어? 영탁이 형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티에서 나타나는 거.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언젠가 진짜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와. 근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 여러분 놀라셨죠? 이곳은 스위스 겨울 투어 영탁 스페셜 두 번째 장소 곤돌라 레스토랑입니다. 뭐 타면서 먹는 거야? 실제로 움직이진 않지만 이 황홀한 뷰를 보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야, 뷰 봐. 야. 와. 야. 야, 높은 데 있구나, 이게 또. 진짜 그림 같다. 예술이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 테이블이구나. 아, 테이블. 룸이네요, 룸.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 코스로 가면 되겠네요. 어? 우리가요? 아, 혼자 얘기한 거예요, 혼자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요? That's nice. 아, what a good view. 이게 메뉴판인데요. 저희가 먹을 거는 메뉴 폰듀인데 폰듀! 폰듀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에요.
옛날에 알프스를 넘어다니던 스위스 사람들이 딱딱해진 치즈랑 빵을 부드럽게 먹어보려고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뉴폰듀인데 1인당 한 10만원? 에? 많이 비싸다. Oh my god, so expensive. 맞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영탁 좋아요? 영탁 좋게? 응. 마음에 드셨나요? 아우. 야. 샐러드. 말린 고기. 오, 말린 소고기야? 여기 그슈타트라는 지역에서 나온 치즈랑 빵 그리고 조그만한 퐁듀용 감자예요. 감자, 감자도 맛있지. 스윗거리입니다. 저렇게 해서 2인분이니까 20만 원인가요, 그럼? 아, 비싸다. 진짜 비싸다. 그 스위스에서 겨울에 뭔가 시즌에 좋은 데를 가겠다 하면은 일단 다 미친 물가고요. 맞아요. 영탁 형 돈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가격은 신경 안 썼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러네요. 잘 알고 있네요. So I think it's time to eat fondue. 빵이랑 감자를 푹 담궈서 먹으면 돼요. 오, 맛있겠다. It's really hot. 엄청 뜨거워가지고. 천장 뒤인데. 너 먹을 때 진짜 뜨거워가지고. 천장 뒤에 조심해야 돼. 아, 오, 맛있겠다. 야, 한국엔 퐁듀 잘하는 데 없나? 맛있어? 나도. 진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겠다. 진짜 맛있겠다. 퐁듀 한번 먹고, 풍경 한번 보고. 소 소프트 치즈 지역 치즈마다 특유의 맛이 있는데 여기 그슈타트는 되게 부드럽네요, 치즈가. 먹고 싶어요? 홍디 한번 먹고 영탁 한번 보고 저렇게 요즘에 덕질하는 스타 포토카드나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같이 찍고 그러는 걸 예절샷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 예절샷? 그 포토카드 가지고. 예절샷? Me personally, I recommend always to drink something warm. It's better feeling for the stomach when you eat cheese. The cheese don't stuck in the stomach. 어? 진짜? Yeah, it's better feeling. 따뜻한 걸 먹으면. 네, 요거는 꿀팁이다. 저희가 몰랐던 거잖아요. 네. Good tip for people who are not used to eat cheese. Well, yeah, maybe Koreans will be shocked. Yeah, like, because a lot of cheese in once. Yeah. Tea is really good tips. 원래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도 맞아요. 찬 거 먹죠. 네, 찬 거 먹고 확 굳으니까 따뜻한다 그러잖아요. 따뜻한 거 많이 먹어요. I think this is one of my best fondue in my life. 진짜? 나도. View with Yongtak. What I want more. 야, 영탁 눈 가리고 해라. 예절 있게 있게. 탁이 삐진다, 그렇지. 진짜. 하네, 진짜 하네. 아이고. 가렸어, 가렸어. 내버리기. 센스 있어. 저희는 움직이지 않는 곤돌라에 갔는데 사실은 진짜 실제로 산에 올라가는 곤돌라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아, 먹고 정상 찍고 내려오는 거군요. 네, 그 또 내려올 때는 스키나 썰매를 타고 내려와도 돼요. 이야. 거기 또 궁금하네요. 거기를 왜 안 가셨어요? 움직이는 곤돌라가 인기가 더 많아가지고 아예 2월까지는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해야겠네요. 아, 움직이는 곤돌라는 그 저희가 만약에 추가 주문을 하고 싶으면은 추가로도 못하고 또 화장실 없어요. 아, 화장실이 움직이니까. 우와. 나는 움직이는 곤돌라 탈래. 아, 하고 또 열기구 식당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자리들하고 그 셰프님 조그만 주방이 날라다녀요. 그 올라가서 이제 밥 먹고 코스 요리로 되게 색달라요. 색조인 데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갈 데가 우리가 갈 데가 많아졌습니다. 빨간 2층 버스! 야 어딘지 아시죠? 예, 빨간 그렇죠. 2층 버스! 빨간 2층 버스는 홍콩! 홍콩! 아니요. 원조! 원조! 영국! 영국 런던. 빨간 2층 버스 런던에만 있어요. 다른 도시에 2층 버스 있지만 빨간색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육볶음이잖아요, 장모님 제육볶음. 맞아요. You know what I miss the most? What? 장모님 제육볶음. 네, 맞아요. 차비 씨. 아니, 매실 액기스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맞아, 매실 매실 없었어. 모르지. 혹시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장모님의 그 맛을 맞아. 찾고 싶은 거예요. 달라요. 네? 아, 파프리카 너무 많이 넣는다고? 어, 레시피대로만 좀 하지, 좀. 괜찮은데. 엄마의 맛이 난다고. 네. 아. 진짜 엄마 제육볶음 같다. 네? 말이야. 좀 믿음은 안 가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이? 누구시지? 해리포터. 그렇죠. 설마? 제임스 본드. 맞아 맞아. 과연? 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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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유니폼. 아, 소닉. 아, 영국분한테 죄송하네요. 영국 가면 떠오르는 게 소름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떠오를 수도 있죠. 프리미어리그가 열리는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이자 축구에 아주 진심인 나라인데요. 경기가 열리는 날엔 모두 펍에 모여 관람해요. 난리 나죠. 이야, 재밌겠다. 음식 먹고 맥주 한잔 먹고 경기 보는 거죠. 다들 축구 좋아하죠. 소니. 대단하죠. 아, 진짜 대단해요. 이 잉글랜드 현지 팬들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비록 진짜 너무나 많아서 세울 수 없을 정도인데 지금 토트넘 호스퍼스 주장이잖아요. 네. 비유럽 선수로 최초고 토트넘의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이었고 이번 시즌도 희망 있고요. 컨디션 너무 좋으니까. 최근에 진짜 대단한 기록은 8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 넣었던 거. 프리미어리그에 6명만 그랬어요. 7번째인데 티에리 앙리, 웨인 루니, 아구에로, 마네 선수, 프랭크 램퍼드 이런 레전드 선수 중에서 손흥민도 그중에서 기죽지 않아요. 네. 하고 진짜 최고 기록은 깰 수도 있어요. 한 3시즌만 더 그런다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죠. 맞아요. 네. 요즘 컨디션 너무 좋으니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 선수죠. 업적을 또 이뤄내고 대한민국 축구를 좀 많이 알린 최고의 스트라이커고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때로는 리더십도 있고 멋있는 친구죠. 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여러분 5월이면 리그가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영국 런던에 사는 저희도 자필 사인 한번 받아봐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같은 도시 살고 있는데 봐야죠. 네, 런던은 크기 커요. 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토트넘 훈련장에 와 있습니다. 오~ 아~ 소리 보러 갔네요, 훈련장으로. 토트넘 홈구장과 약 20분 거리에 떨어진 훈련장은 런던 북부 앤필드에 위치해 있는데요. 훈련장은 다 외곽에 있고 경기장은 좀 더 시내 쪽에 있고. 우와. 근데 일반인이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없죠. 그 입구에. 아, 입구에 아. 기다릴 수 있어요. 간혹가다 오픈 트레이닝 할 때는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데 맞아요. 거의 흔치 않죠. 나올 때 이래요. 맞아요. 나올 때. 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군요. 네, 창문 내리고. 사인 받으려고. 요즘 한국 팬들 진짜 많이 간대요. 토트넘 훈련장에. 사인도 잘해주시고. 12시부터 3시 사이에 퇴근을 한대요. 오전 훈련이면 한 3시쯤에 나오죠. 만날 수 있을까? 과연? 커다란 입구에 지금 팬분 한 명이 와 계십니다. 지금 선수들 지금 다 안에 있는 거는 확실하죠? 오늘 훈련이 없나 본데? 응? 그 시간 잘 봐야 되죠. 그렇죠. 훈련 일정을 미리 봐야죠. 그렇지. 아이고. 77. 역시 한국 분이 계셨어. 하나 더. 더 소름님. 아니, 지금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12시요. 12시에? 훈련 시간을 체크를 잘 못하셨나 보다. 맞아, 원래 더 붐빌 것 같은데.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차가 좀 더 많아졌어요. 어? 팬들이 지금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컴피티션. 아, 이제부터 모이나 봐요. 팬들 진짜 저기서 3, 4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아, 7번이네요. Guys, can we do all this one together? come, get in. 와, 모르는 처음 하는 사람들. 다른 분들 안 모르는. 3, 2, 1. 다 토트넘 소니 팬이구나. 진짜 주장이기도 하니까 현지 팬들도 되게 좋아하죠. 뭐 의석도 있네. 아, 이대로만 가면 조금이라도 승산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can you tell me the time? 오. The time is sunny time. Sunny time. 센스 있어. 야.
원촌 있고 지금 저희가 12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왠지 오나 봐요. 줄 서는 거예요? Alright, that's fine, that's fine. Because the guard said they finished the training, so really might have a chance to see them. 아, 훈련이 끝나고 이제 나오는 시간이구나. They're gonna come out. And also, in fact, they have so many different gates. So if they're gonna come out this way, that's good. But if not, 수가 많네. 손흥 선수 경기 보러 가면 되는데 그 티켓팅 많이 어려웠나요? 네,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아마 그 팬분들도 거의 다 티켓팅에 실패를 하시고 이렇게 훈련장에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진짜요? 누가 온다? 진짜 볼 수 있어요. 설마? Please! 뭐야? 누구였어요? 아, 이 사람 멋지 봐. 아유, 만나야 될 텐데.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도? 손나무 패밀리에서? 아마 다 같이 버스 타고 버스로 이동하는 거 네? 오늘 볼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지금? 설마. 5% 미만이 아닐까요? 그분 누구신데? 네, 한국 네. 팬인가봐요. 한국 팬 진짜 많아요. 이거 좀 터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특파원이라서 모든 진짜요? 경기를 손흥민 선수도 포함하고 한국 선수들 모든 경기를 다 따라다니고 취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못 보는 거예요? 손이 oh, it was so cloudy, but I see now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you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red. 전에 손이 보러 갔네요. 전에 과연? I know he's out there. 손이 진짜로 손이? 따라가는 거예요? 뭐야? 오! 진짜? 말도 안 돼요. 야 어떻게 만났어? Because I made my research and I already have to do it.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에 사인 받으러 왔어요. 또 왔어요? 만나러? 이대로는 너무 아쉬워서 준비해봤어요. 뭐를? 런던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작은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야 이건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자주 출몰한다는 곳을 가보려고 해요. 진짜요? 운이 좋다면 한번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날 수 있을까? 확률은 거의 없죠. 저도 축구 반대 영국에 20몇 년 살면서 축구 선수 한 번 봤어요. 그때 저는 아스널 팬이니까 니콜라스 넬크, 티에리 언리 전에 약간 프랑스 전설인데 슈퍼에서 갑자기 봤는데 근데 그거 진짜 20년에 한 번? Babe, do you think we can meet him today? We have to make it happen. All right, let's give it a go. Let's go into it. 뭐 어디지? Okay. We are in Hampstead. Uh-huh. This is the north part of London. Hampstead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사는 동네죠. It would be similar to like Sora Village. Oh, Sora Village. No, you're right, actually. Yes. 약간 비슷하네요, 진짜. 설의 마을 같은. 어디가 한국이고 어디가 영국이에요? And it's known to be a wealthy area. You can easily spot a lot of wealthy people and celebrities like Jude Law, which is around here. One of the favorite spots for Daniel Craig, as of James Bond. 거기에도 그러면 뭐 파파라치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있죠. 그런 신문사들 영국에도 많으니까 조금. And of course, for Sony as well. Sony. 분위기 너무 좋아요. And actually, like Sony's residence is somewhere close by, which is a real piece of art. We don't know the exact data if he bought it or if he's renting it, but if he bought it, that it was more than 7.5 million, or if he's renting, it's more than 100 million won per month. 와, 진짜. 런던 집값은 진짜 말도 안 돼. But the facilities, including like swimming pool, jacuzzi, sauna, all the things concierge, so actually it's an amazing place to be. My heart, 심장. 저런 곳이야? Babe, can you have that one? Of course, I already booked with the management company because I want to be his neighbor. One day. 손흥민은 엄청난 집돌이라고 해요. 훈련장이 있지 않다면 아마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도 너무 설렌다고요. 아, 그 정도예요? 이제 마을을 보여주는 거죠. 소니가 사는 동네들. 첫 번째 코스가 어딜까요? 근데 진짜 궁금하다. 어? 이게 어디야? 차비가 안내한 곳? 이곳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자주 찾는 빵집인데요. 단골 빵집인가 봐요, 여기가. 뭐야. 집돌이인 손흥민 선수가 집 밖으로 나올 때면 꼭 이 빵집에 들려 빵을 사간다고 합니다. 아, 여기만이 간다고요? 첫 번째 소니 스팟이래요. 오. 저희가 지금 이른 오후에 왔는데도 빈 걸 봐서 인기가 많은 곳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영국 사람들 디저트 너무 좋아요. 메인이 좀 맛이 없다 보니까 디저트 되게 기대해. 맛이 없어요. 디저트를 위해서 그냥 먹어주는 거예요, 메인을. At least that's what I like. Yeah. All right. I really like order. Yeah, me too.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he likes usually? 배고파. 케이크 같은데? 완전 고급 빵집이에요. 일반 빵집 아니에요. 또 그 빵집에서 또 한번 시식을 또 해보네요. 경험을 해놔야죠. 되게 맛있어 보인다. 배고프다. 맛있겠다. 궁금하다. 이 겉에 빵이 엄청 바삭해요. 바삭한데 안에는 진짜 부들부들? 엄청 부드러운 그런 식감? 야, 손보단 빵인데. Now I understand why he's coming here. 먹어보고 싶다.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I've heard that he likes the cheesecake. 가장 좋아하는 빵은 치즈케이크라고 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저렇게 소리 내서 먹어야 되는구나. 치즈케이크.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면 뭐 따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많이 먹지. 가장 좋아하는 빵. 진짜 맛있다. 야, 궁금하다, 이거. And surprisingly, it's not too sweet. So it's not over sweet. It's just a perfect amount of sweet. That's perfect. 맛있겠다. Korean people don't like sweet taste in bread. I know. That's why I'm also not eating too much sweet. 한국 분이랑 같이 살아야 돼. Because I'm a 조금 부산 남자. 부산 남자라서 조금 부산 남자. 소니 로드라고네. 저희가 손흥민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스팟이래요. 전 세계에 계신 안정환 씨 팬분들을 위해서 안정환 로드, 안정환 맛집 몇 개 좀 풀어주세요, 그냥. 네? 지금은 팬들이 없을걸요? 있어요. 은퇴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왜 예전부터 오랜 팬이 계세요. 저도 얼굴을 알 정도로. 오, 진짜. 근데 같이 이제 거의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일 정도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팬도 많아요. 뭐 소주 한 병 갖고 이태리 찾아와서 훈련장에서 주시는 분도 있었고. 한국 팬분이? 네. 한국 거 이제 없으니까 뭐. 근데 그 정도 팬분들이 많았으면 두 분이서 연애할 때도 좀 만나기 쉽지 않으셨겠는데요? 뭐가 궁금한 거죠? 어디서 주로 연애를 하셨어요? 아니, 뭐가... 어떻게 연애? 그 시절에 그 대스타들은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뭐 다 뭐 차 안에서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5~6명 최소 식당 다녀요? 저 안회원으로 다녔어요. 친척 동생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때 그랬었어요. 맞아. 네. 어디 가면 친척 동생이라고 닮았다고 해가지고. 두 분 다 매력이 있으니까. 두 분 다 매력이 있으니까. 야, 희한하네. One of the restaurants in Soho he goes to quite often. 손흥민? Yeah. 저녁은 손흥민 씨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랍니다. 한식도 한식 외국 사람들 또 한우 먹으면 미쳐요. 맞아요. 그 숯불 구이 너무 좋아하죠. 맛있지. 여러분, 여기가 바로 손흥민 씨가 자주 다녀갔던 곳으로 유명한 한식당인데요. 궁금하네요. 야, 한식이네. 정말 한식. 거기에 있겠어요. 와, 여기 진짜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대박이다. 손이를 여기서 찾았어. 왜? 손흥민 있다고요? 네? 사인했어요. 와. 다른 리사 블랙핑크. 리사? 와. 리사도 오고. 아니, 이명상 BTS 멤버. 유명한 데구나. 와, 손흥민 투어네요. 손흥민 투어. 데이트도 하고. I like many things, I think. 제일 고급. What do you see? Barbecues. Yeah.
I really feel like I want Jokche as well. Jokche? Uh-huh. That's fine if there's any Jeju. Jeju bokkeum. Like Jangmyeon oh, yeah. Jeju. But the thing is, it cannot be better than mine. I will. I will already. You are the Jeju master? It's already a Korean famous. Yeah, I know, right? Jeju. 할머님 Jeju. 가게 낸다면서요, Jeju 나중에. 부산에다가. 차비 Jeju. By any chance, have you ever been here when the Sonny was coming here, you know? The footballer. 저렇게 물어보는구나. He usually likes galbis and everything. Like the meat. Usually he comes with the family. So, for dinner, he comes with the family? Yeah. 아, 정말 자주 오나 봐요. 그러게요. Yeah. Like the Korean barbecues, the Korean proper dish stews, everything. 이거 많이 먹어야죠. 일단 먹어야죠. Yeah, once a month. Really? Yeah, once a month, like once in 2 months. Maybe today is the day. Yeah, might be. What? So when we eat, we have to keep our eyes open. Always. I wonder where he said. 진짜 그 정도야? 저거 알 것 같아. 야. 와. 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저 한우인가? 그러게요. 어, 야, 이거 싸준다. 손흥민이 먹은 쌈. 너무 맛있겠다. 오, 손가락까지 드시네. 와. I'm so sad. I wish I could meet him. Don't be sad, you know. This is just one day. Maybe here, it can happen. Or maybe actually downstairs. Maybe they have like a separate rooms, you know. Yeah, that can also happen too.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갑자기 T에서 나타나는 거. 오, 그럼 방금 언젠가 진짜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와. 오. 어? 왜? 뭐야? 어머. 왜? 어? 뭔 일이 있나? 진짜? 뭐 왔어? 어? 어? 어 진짜예요? 에이 설마 아니지 당연히. 밑에. 아니야. 어? 어? 에이 설마 아니지 당연히. 아니야. 어머! 어? 어? 어머! 어? 진짜! 어머! 어? 어? 어머! 어? 진짜! 어? 왜? 뭐야? 어머! 왜? 어? 뭔 일이 있나? 어? 진짜? 뭐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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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에이 설마 아니지 당연히. 밑에. 아니야. 어? 어? 에이 설마 아니지 당연히. 아니야. 어머! 어? 어? 어머! 어? 진짜! 어머! 어? 어? 어머! 어? 진짜! 밑에. 어? 어? 어머! 어? 어? 어머! 어? 진짜 왔네? 있었어요? 오! 오! 진짜? 야, 닮은 꼴이면 웃긴데, 이거. 제주도에 계신 분! 아니, 제주도에 계신 분 이거 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모자 쓰고 이거 벗지 않는 이상 잘 봐야 되는데, 이거. 과연? 어머! 어? 어? 어머! 어? 진짜 왔네? 있었어요? 오! 오! 진짜? 오! 진짜? 말도 안 돼요. 야, 어떻게 만났어? 우와! 어, 난 당연히 못 만났게 됐는데. 그쵸. 아, 나도 기대 안 했는데. 뭐 연극했는데. 우연이에요? 진짜? 모르겠죠. 손흥민 패밀리에서 손흥민 선수를 섭외할 능력이 있어요? 아니. 아, 내가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잘생겼다. 오늘 소니 투어를 한 걸 알고 계시려나. 진짜. 우와, 대박이다. 야, 아는 척 해줄까? 어, 뭐 표정 봐. 그러니까. 진짜 진짜 찐이야. 표정 찐이야. 진짜 대단해요. 대단하다, 진짜. 대박이다. Sir, we should approach. 인사해, 인사. 인사해야지. 인사라도 좀 하지. 인사해, 인사. 아, 차비 뭐해, 지금까지. 아, 어떡해. 못 가는 거야? 아, 나갔어, 일단 나갔어, 나갔어. 나라, 소니? 나 나라 가는 거예요? 뭐야? 아, 그시예요, 이제. 소니. 소니, 여기 있었어. 놓쳤어요? 아니, 왜? 아니, 아까 뛰어나왔어야지, 거기 냅둬. 그러니까. 소니를 진짜 만날 거라고 상상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했던 거 같아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당연히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예. 이렇게 소니를 만날 줄 몰랐어요, 진짜. 어, 진짜 만날 수가 있구나. 돌아다니면서. 여름이 팀 앤 오, 캔디마들. 진짜 성공했네요. So yeah, that was a great experience. Yeah. We're here reading together, so, we shared food, we shared place, and then we're so happy that we can share with you guys. 정말 상상치도 못했는데 진짜 손흥민 씨를 만났네요. 네, 저희는 진짜 직원분이 이제 일단 손이는 일단
지금 안 계신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아. 저희는 진짜 그냥 밥만 좀 빨리 먹고 가자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말 예상치도 않은 그런 순간에 지금 소니가 올라오고 계신다고 저희한테 기쁨을 갑자기 주시길래 예?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카메라 살짝 켰어요. 켜고 봤더니 진짜 써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꿈만 같아요. 야, 손흥민 선수가 다다음 주쯤에 이분 또 나왔을 때 영상 한번 또 영탁 씨가 보낸 것처럼 찍어주면 좋을 텐데. 영상 편지를 차비한테. 그렇지. 언젠간 모두 만난다. 언모만. 그렇지. 언모만.